엠뱅모델 신강성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랑 한때 단짝이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궁금해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분은 바로 신강성 매니저고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진단키트주들 오늘도 핫해요. 네. 왜 네포트 안에 이 진단키트주가 없었을까? 너무 오늘 배가 아프고 후회가 됐는데 처음 시즌입니다. 진단키트주의 선봉장이고 지금 대장주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100점 만점의 점수 그리고 한 줄 코멘트만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종목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네. 한 줄 코멘트는 만점입니다. 아니, 오늘 처음 나오셔서 100점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저희 시청자 보면 100점 만점 종목이 없는데 네. 그만큼 좋나고 하네요. 시즌 한번 토론방에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목표가 40을 보고 있는데 시즌 말고 올해 살 주식이 없어요. 더 올라갈까요? 이미 고점이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 안에서 기대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오늘 진단키트주에 대한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고 시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2,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다소 반영이 됐고 사실 이전에 실적이 그 시즌이라는 종목이 먼저 치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2등주 역할을 했던 랩지네오믹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올라가긴 한데 3등주, 4등주 격인 뭐 수젠텍이라든지 EDGC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분발하면서 동반 쪽의 상승을 좀 크게 만들어주면서 오늘 아마도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없었더라면은 매우 소외받는 하루가 된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시즌은 사실 생각보다 못 갔죠. 왜? 이전에 한번 상승 파동이 한번 전개가 됐었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었고 그에 대한 실적이 기대치보다 상회가 나왔던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 탄력을 보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은 이유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제부터 불거져 왔었던 미국의 그 사망자 소식이 15만 명이 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던 부분이 좀 주요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녹십자 그룹주 에서 이 관련돼서 또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결정적인 배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이제 이웃 나라죠. 일본이라는 국가,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이란이라든지 뭐 이제 러시아 선원들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확진자가 순간적으로 100명이 넘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러다가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너도 누구나 도 계속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 거기다가 실적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진단키트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배경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즌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진짜는 2분기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는 3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모멘텀 언제까지 갈지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저는 이제 EPS만 봅니다. 주단 순이익, 그러니까 주당 얼마를 버는지를 봐야 되는데 시즌을 한번 보니까요. 1분기에 주당 1,026원 벌었고요. 2분기에는 1,293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실적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 한번 차트 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서 실적 변화에 따라서 제가 한번 주가 흐름도 같이 좀 비교해드리면 그러면서 이때 한번 치고 가는 모습이 좀 나왔죠. 이때 이제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올라가는 거는 사실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것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웃나라 일본에서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갱신하는 바람에 아 그럼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직면할 수 있겠다. 2차 팬데믹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제기하면서 같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일단은 증권사 컨센서스나 이런 거 보았을 때는 사실 3분기는 생각보다 저조할 수 있다. 이런 뭐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한 주당 EPS가 9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데 문제는 저는 오히려 진단키트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 분기 실적이 4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코로나가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의학 전문 채널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다큐멘터리 많고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3분기에서 4분기 지날 때가 가장 우려감이 깊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1월 말에서 내년 초에 뭔가 이런 또 2차 팬데믹이 갑자기 이 둔화세가 증가세가 갑자기 좀 상승이
탄력이 전개된다면 당연히 4분기 실적적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즌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도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즌 목표 주가 26만 원 제시했고요. 100점짜리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시즌이 첫 번째라면 제가 꼽는 두 번째 종목은 넵튠룸믹스예요. 부대장인데 네. 곧 실적 나옵니다. 잘 나올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종목은 이등주잖아요. 네. 약간 이등주 그래서 10점 좀 깎아서 90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코멜 때는요? 이 부분들은 응급형 검사에 최적화된 진단 키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좀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코로나 검사 한번 받아봤어요. 아 맞아요. 네, 한번 그래서 잠깐 7층이 난리가 났었죠. 네, 잠깐 났었는데 네. 이제 좀 감기 증세에서 저에서 받아봤는데 실제로 제가 받아봤거든요. 분자 진단 검사라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아마 이 솜이죠. 솜 뭐 이걸로 해서 넣어서 코에다가 껴서 제가 받아봤는데 네. 굉장히 아파요. 아프대요. 네, 맞아요. 깊숙하게 찔러 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제가 알기로는 6시간 7시간 뒤에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뭐 괜찮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뭐 음성이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먼저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게 그 응급형이거든요. 응급형. 근데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확진형 검사형과 이제 응급형 검사형 두 가지로 진단 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 방법이. 근데 랩지노미스는 응급형에 최적화된 진단 키트를 보유하고 납품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 키트 저희가 랩지노믹스 이번엔 알아보고 있는데요. 토론방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 대선까지 다른 대책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진단 키트 수출은 날아간다. 아직 고점은 찍기 전인데 지금이라도 들어가 두는 게 나을까요? 단타 위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라고 의견 주셨어요. 이 가격에 단타하려고 들어가신 분은 참 강심장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랩지노믹스의 2분기 실적 앞서 이제 응급형에 있어서 최적화된 진단 키트라고 했잖아요. 네. 실적에도 최적화된 종목일까요? 실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아까 네. 시즌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1, 2분기 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던 추세가 반영이 됐었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지금 상승 탄력 전개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점수지가 높게 평가하는 거는요.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 종목들마다의 펀더멘터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점수를 좀 고평가로 좀 줬다라고 좀 고점에 점수 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랩지노믹스가요. 지금 24%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젠태가 상한가에 도달했던 모습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 실적적인 부분. 근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진단 키트주가 단기적인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 단위로 확진자가 나올 때 뭐 지금 오늘 정말로 올라갔던 배경들은 물론 한국화학연구원의 모 박사팀에서 15분 만에 뭐 항체 진단 검사 관련된 부분들 개발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시판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오늘. 1,000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그에 대한 이제 판매 증가량에 대한 기대감. 시젠이 이제 시마즈라는 일본의 회사가 있거든요. 네. 분자 진단 유전 이 연구소인데 거기랑 이미 그 법인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사업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도 비슷하게 일본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사도 돼요? 지금은 안 되죠. 네, 지금은 안 되고 네. 잠을 잘 주무실 분들은 네. 이걸 사놓고 난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지금 사줘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요. 제가 42,000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42,000원에서. 왜냐하면 제가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분명히 기간적으로 나올 텐데 대부분 이제 아마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3분기에서 4분기 실적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코로나 증가세가 나올 때 그때 아마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잖아요. 확진자 증가하면. 그래서 목표가 6만 원에서 말씀드리고 네. 매수가는 신규 종목 신규로 펼치신 분들은 조정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42,000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지금은 정말 강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고요. 네. 목표 주가 6만 원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상승폭으로만 보면 대장입니다. 수젠텍인데요. 진단키트 성능 입증 때문에 그래요.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수준택은 물론 오늘 같은 건 100점 주고 싶어요. 상승률로 보면은. 네. 네, 펀더멘탈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80점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0점이 깎였네요. 네. 토론방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준택의 올해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 시즌과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는 키트즈 순환매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수준택만의 오늘 뉴스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간 거 아닐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진단 키트 성능 평가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그거죠. 미국의 이제 그 국립암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오차 측정 범위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민감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이전 3, 4개월 전에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검사했다가 재검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상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민감도라고 하는데 이 민감도가 국내에서는 94%가 이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네. 미국에서 실험 그 실시했던 임상에 따르면은 100%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왔다는 부분 때문에 오차가 그러니까 많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검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졌다. 이제는 완벽하게 한 번 진단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수젠텍이 오늘 실적인 상승률로 봤을 때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상한가가 잡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뭐 47만 주 정도가 걸려 있는데 대략 한 200억 정도의 이 매수 자금이거든요. 오늘 그럼 이렇게 경우에는 사실 다른 시젠이라든지 넵시노믹스가 좀 무너지더라도 수젠택은 오늘 그냥 상한가로 종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왜? 200억 정도 규모의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시간 관계에서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볼게요. 네, 이 종목 보시면 상한가 물량이 지금 뭐 잠깐 뭐 그 시간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47만 주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네.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큰 뭐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갭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전에 차트를 이제 시젠과 랩지노 비교했을 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매물대가 없다는 거는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이게 오늘의 고점일지 아니면 더 갈 수도 있을지 이에 대해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갔다. 매물대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언제 파느냐 시기인데 혹시나 수젠택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저는 일단 내일 갭상승 10% 이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한가를 이 정도 물량으로 마무리되면은 한 4만 4천 원에서 말씀드리고 매수가는요 따로 설정 안 해드릴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상승이 나오고 진단 키트 주들이 한 보름 정도 쉬어가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주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진단 키트 매수 가격 한번 설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파람님이 신화소매주님 스치면 상한가에서 했다가 여기서 뵈니 더 반갑네요라고 해주셨어요.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간에 냄새를 한번 맡으러 왔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수젠택까지 알아봤고요. 네. 마지막 또 남아있어요. 랩지노믹스 봤으니까 1위 지수 살펴볼게요. 저는 아직 안 달렸어요 라고 제가 한 줄 평을 써봤는데 네. 차트로 봤을 때 다른 종목에 비해 좀 주저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100점 만점에 점수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0점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90점이요? 너무 후하게 주는 것 같은데 종목을 뭐 이전에 분들이 얼만큼 점수 줬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 돼야죠. 국산 진단 키트라. 그의 뜻에 맞춰서 높은 점수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공장, 케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파를 네. 봐야 된다. 관계사인 솔젠트가 있는데, 이 솔젠트의 케파가요, 최근에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생산 키트량이 한 만 키트 정도 됐어요. 1만 키트 정도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지금 예상하는 키트 수량이 엄청납니다. 120만 키트. 엄청난 숫자가 증가를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솔젠트를 통해서 EDGC가 이 캐파의 증가,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아마도 저는 오히려 네. 시젠, 뭐 랩지노믹스보다는 차후에 뭐 3, 4분기 때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론방 들어가서도 살펴볼게요. 오늘 2등주들의 시총이 대충 엇비슷해졌네. 진단주 시즌 실적 발표 때까지 다 간다. 점점 넵지 수젠택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EDGC 쪽도 봐주지 않을까 의견 주셨어요. 그럼 가격 전략을 해볼게요. 90점이니까 아마 시즌은 먼저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EDGC를 지금 그럼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매수가도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릴 텐데요. 이전에 사실 EDGC가 조금 더 시즌과 비슷하게 조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같이 퍼센트를 따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 상당하게 좀 한 3, 4개월 정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약간의 좀 N자 파동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수젠택이라는 종목은요. 이전에 여기 고점 라인을 넘어가면서 매물대가 사라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EDCC는 어떻습니까? 거기 조금 막혀 있어요. 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호재거리가 있을 때는 아마도 여기 이제 22,000원 정도 선이 한 전고점 영역이 될 텐데 거기까지 무난하게는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 오늘도 중국이 100명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신규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가를 한다면은 후발주자로서 EDGC가 한번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진단키트 핵심 원인 재료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이 품목이다.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EDGC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EDGC는 목표 주가 2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점수로만 봤을 때 시즌이 100점이지만 가격까지 다 고려했을 때 EDGC가 대장이 될 수 있다. 또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이고 이외에 나는 강심장이 아니야. 나는 이 종목들을 사놓고 잠이 절대 안 와. 아직 안 간 진단키트 있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종목이 있을까요? 못 간 종목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못 간 종목을 잡으시면 되는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 사업을 확장했던 기업들, 포스가 있는 기업 중에 있습니다. 바로 엔디포스라는 종목인데 포스가 있어요. 이 종목. 네, 엔디포스. 실제로 스마트 부품 필름을 만드는 업체인데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교수님을 이제 사회에서 영입하면서 실질적인 이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 분자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맞아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화면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대비해서는 거의 최바닥권에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 말고도 액세스바이오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진단키트 사업 뛰어들면서 후발주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엔디포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터지면서 어제 좀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거든요. 오늘도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만약에 이제 글로벌 신규 확진자 수라든지 뭐 이제 주변국들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한다 면은 아마 후발주 역할로서 저가권에서 한번 시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디포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다면 신강섭 매니저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샵 2034로 신강섭 그리고 황금말 같이 보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